음원 유통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자료 중 하나가 당연히 음원입니다. 그리고 음원 발매를 위하여 유통사에 제공해 주시는 음원은 마스터링이 완료된 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음원 파일의 형식은 일반적인 형식, 그리고 고음질 형식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형식의 음원 파일은 반드시 제공해 주셔야 하며, 고음질은 고음질 서비스를 원하시는 경우에만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음원 파일의 형식은 MP3 320kbps, 웨이브 24비트 48kHz, 이렇게 반드시 두 가지 형식으로 유통사에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고음질 형식은 24비트 96kHz 혹은 192kHz의 샘플레이트로 제작된 웨이브 혹은 플랙의 형식으로 제공해야 되며, 이러한 형식의 음원은 일반 음원의 파일 형식보다 음질 손실이 없는 선명한 음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돌비 애트모스는 우리가 흔히 듣는 두 개의 채널, 즉 스테레오 방식이 아닌 서라운드 방식으로 제작되어진 음원입니다. 참고로 애플뮤직이 2021년 6월부터 지원하기 시작했고, 아마존, 타이달 뮤직도 이후에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네이버 바이브가 2021년 6월부터 최초로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2022년 7월부터는 멜론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원을 제공해 주실 때 반드시 앨범 커버, 앨범 소개글, 트랙리스트 등의 자료를 음원과 함께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정확한 자료에 의해 정확하게 발매되고 정확하게 정산되는 우리나라 좋은 나라.